파카야, 왜 파카 왜? 오빠 자는데 왜 깨워? 아 파카, 아 야이씨. 야이씨, 침묵했어. 아, 나. 아. 약간 연예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? 제가 호주 쪽 이제 알파카 농장을 갔을 때 알파카가 이제 끼인 상태로 애 털을 밀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알파카 요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. 눈물이 좀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. 이분이 호주에서 이제 알파카를 저희처럼 집에서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키우신 지가 저희보다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이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락해갖고 정보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얻고 있어요. 귀엽다 진짜. 이 밑단 알파카 털이네. 근데 이 알파카 진료 보상이 있어? 아, 처음이에요. 양이나 뭐 라마 이런 데 되게 비슷한데 알파카는 처음이에요. 정상이고 괜찮고 괜찮아요. 콩팥도 괜찮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파카라는 동물 원래 무리 생활하거든요. 그래서 무리가 없으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.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은 그 이 주인분들을 자기 한 무리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나는 이 무리에 속해라고 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. 도시에서는 나름 최적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. 자, 한번 파카의 방을 꾸며봅시다. 그럼 집안 환경이 너무 밋밋하거나 그럼 심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빠라라빠빠. 어서 오세요. 어서 고생해서 뽀뽀. 보통 알파카의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. 파카가 20년 뒤면 저희도 나이가 마흔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또 저희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당 딸리고 더 넓은 집에서 저희 파카가 더 행복하게 그냥 얘만 건강하게 즐겁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추억 함께 남겼으면 좋겠어요. 한 번씩 하나 둘 셋.